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뉴사우스웨일즈 블루 마운틴스에 소재한 한 집에서 어린 형제가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두 소년의 아버지가 9세와 11세 아들들의 시신을 11일 오후 폴콘 브릿지의 집에서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 닉 스미스는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미스는 전 파트너였던 아이들의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돼 화요일 점심께 집에 들렀다가 숨져 있는 아들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들 모두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아이들의 엄마로 여러 곳에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부상이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감시하에 11일 오전까지도 병원에 있었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 존 넬슨 경정은 이번 사건이 유대감이 강한 지역 공동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bout as tragic as it gets for any police veteran, any emergency services that would turn up there. 넬슨 경정은 이것은 어떤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도 이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라면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루 마운틴스는 매우 평화롭고 공동체 중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 대변인은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는 9일 학교에 출석했으며 이 경찰은 이후 이들의 동선을 조사 중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